France 와인을 잘 모르는 여자, 안 알고 있는 여자, 아나. Bonjour.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인을 잘하는 남자, 무슈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와, 기회가 돼가지고 두 번째 획득해야 돼. 아, 두 번째라고 약간 조금 릴렉스 되신 것 같아요. 좀, 다리도 꼬고 있고. 아, 죄송해요. 네. 겸손한 자세와 함께. 고우세. 그거 얘기해서 조금 좀 아쉬운 거예요. 제가 이제 두 번째 이제 찍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는 네, 네, 네. 여기 한국에서 팁이 되는 것들, 한국에서 와인에 관한 이야기. 아, 네, 네. In Korea. 그래서 어디서 뭐 와인을 마시면 좋은지부터 네. 무슨 와인 있으면 좋을지 뭐 이런 팁들을 방출하는 타임이니까요. 편안하게 네, 네. 친구들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와인을 어디서 마시면 좋을까? 사실 이게 또 항상 머니 이거잖아. 이 문제잖아요. 가서 먹으면 너무 비싸. 안 그래도 수입돼서 비싼데? 네. 레스토랑 가면 뭐 와인바 가면 더 비싸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이 참 비싸요. 그렇죠. 한국에서 와인. 근데 이게 비싸다는 거는 한국에서 와인을 안 마신 아나. 그러니까 해외에서 와인을 많이 마셨던 아나는 그렇게 더 느끼겠죠. 그렇죠. 왜냐면 한국 와인이 많이 싸. 한국에서 먹는 와인들이 많이 싸지긴 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왜냐면 아까 제가 첫 편에 말씀드렸던 건데 첫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 와인을 마셨던 게 2006년 뭐 5년 이렇게 돼요. 2005년. 제 나이가 좀 그러네요. 2005년 뭐 이렇게 되는데 그때가 벌써 15년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러네요. 이거는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와인이 드물다 보니까 와인 가격이 좀 높았어요. 저도 막 일을 해서 내가 그때 당시에 이제 와인 일로 일을 해보고 싶으니까 이 와인만 마셔볼까 이렇게 했었던 건데 현재는 와인이 좀 많이 대중적이게 바뀌었어요. 아, 뭐 저번에도 말했던 무슨 마트 무슨 땡마트 이제 이마트에 가게 되면 실제로 엄청 많죠. 그거는 실제로 신세계 정영진 진짜 좋아해요 와인. 키다리 아저씨 우리 알고 있는 키다리 아저씨라고 하는 분 아시죠? 그분이 와인을 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와인을 많이 사실 수입을 했었고 물론 그로 인해서 아쉽게도 한국에 있는 작은 수입사들은 좀 많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소비자들이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저렴하고 한 와인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처음 마셨을 때보다 똑같은 와인이 현재는 한 70%대 가격으로 팔려요. 예전에 제가 마셨던 와인이 6만원 정도의 가격이었으면 지금 현재는 3만원 정도 3만원, 3만 5천원 정도면 마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와인을 마시기가 참 좋다. 그리고 실제로 와인 한 미리가 한 병이 몇 미리인지 아세요? 750? 네, 그렇죠. 750 미리가 혹시 저도 모르겠네요. 몰라, 역시 외국에 계시다 보니까 네. 750 미리짜리 와인도 있고 물론 그거보다 더 큰 와인도 있어요. 네, 750 미리짜리 와인이 실제로 와인 한 잔당 따르면 몇 잔 나오잖아요? 5잔. 아, 조금 더. 6잔? 조금 더 쓰세요. 7잔? 7잔 정도 나와요. 그리고 7잔이 나오는데 좀 잘 따르면 7잔 반에서 8잔도 나오거든요. 잘 따르면 이 뭐예요? 아껴 따르면? 미세하게? 음미하면 먹으면. 근데 그렇게 치면 사실 가성비가 안 좋다고 보기에는 조금 너무, 왜냐면 물론 와인 가격도 천정부지지만 뭐, 35,000원짜리 와인 샀어요. 35,000원짜리 와인 한 잔에 지금 딱 5,000원 정도인 거거든요. 커피 한 잔. 근데 물론 분위기와 무드를 생각을 하면 또 그것도 괜찮지 않나요? 무슨 무드인데요? 있어 보이리티? 있어 보이리티? 있어 보이는 무드? 근데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도 실제로 사서 먹는 것도 많이 저렴하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오늘 말했는데 이제 어디 가서 먹냐. 그러니까.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마트에서 마실 수 없거든요. 네. 마트에서 마실 수는 없잖아요. 마트에서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집 빼고 집은 오늘 답으로 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지금 질문이 그거 아니었어요? 그 뭐 저렴하게 마실 수 있냐? 근데 한국에서 레스토랑이나 라운지 바는 내가 돈이 좀 그래도 여유가 있다. 오늘 중요한 자리다 하면 가세요. 동네로 많이 한정을 하죠. 실제로는 뭐 한남, 뭐 청담, 압구정 뭐 이쪽이 좀 많죠. 많긴 많아요. 근데 비쌉니다. 뭐. 얼마 정도 생각해야 돼요? 와인마다 다르긴 했지만 물론 음식 가격이랑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그 뭐예요 라운지 펌이나 이런 데 간다고 하면 15에서 20만 원 정도 고려해야죠. 두 명이 간다고 했을 때 라운지 펌? 아, 라운지 펌이라는 건 좀 그렇고 라운지 바, 와인바, 와인 뭐 이렇게 레스토랑은 간다. 아니고 와인 레스토랑은 아니고요. 레스토랑은 음식이나 이런 수준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네, 실제로
그리고 와인 한 병 마신 거죠? 15만 원 정도가? 네, 지금 맞습니다. 와인 한 병에 안주 조금 시켜가지고 안주 조금 시켜서 먹으면 15만 원 정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분이신다고 하면은.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그러면서 먹는 안주들은 우리의 배를 채우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미리 뭐 먹고 가야죠. 네, 미리 먹고. 그러니까 봐봐요, 말했죠. 미리 먹고 간다고 하면 우리가 말했던 예산이 15만 원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위로 더 가게 되는 거죠. 왜냐면 미리 먹는 음식도 있잖아요. 아, 그것까지 포함하여서. 네, 그래서 분위기 내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와인을 먹기 위한 좋은 라운지나 그래서 그런 데 가셔서 일반적으로는 가면 하우스 와인을 팔아요. 많은 분들 하우스 와인 팔아요. 하우스 와인은 도대체 뭐예요? 하우스 와인은 그 업장에서 정한 어떤 와인이에요. 레드 와인이나 화이트 와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한 잔 단위, 뭐 글라스 단위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한 보틀로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우스 와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들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은 와인을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죠. 와인이 네, 예를 들면은 글라스로도 파니까 와인 재고가 많이 남지 않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우스 와인을 시킬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격은 저렴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있어 보이는 방법은 가서 여기 하우스 와인은 혹시 어떤 와인을 쓰시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뭐 설명을 드려요. 앞에서 봤을 때 그걸로 한 잔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한 병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하면 상대적으로 가격은 좀 저렴하지만 내가 좀 아는 사람처럼 보이네요. 저 같은 경우는 대답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물어보는 거. 물어보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옆에 있는 분에게 보여주는 내가 이 그룹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좀 중요하죠. 왜냐면 우리가 다 못 알아들어도 나는 알아듣는다. 오늘 하우스 여기 하우스 와인은 어떤 품종을 사용하나요? 품종이라고 물어보면 좀 너무 디테일하니까 하우스 와인은 혹시 어디 건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다수는 아까 말했던 스페인이나 네, 뭐 미국 많이 살고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이용하는 방식 와인 알려주는 남자가 자주 이용하는 방식은 실제로는 저희가 와인을 제가 사는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강남권이에요. 안 공개하실 거예요? 이게 업장에 도움이 될지 몰라서 사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가면 제가 사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와인을 내가 봤을 때 내가 좋아하는 와인을 구비하는 곳을 잘 찾아내는 게 일단 좋아요. 저는 두 곳이 있어요. 제가 가는 곳이 강남에 한 곳이 있고 삼성 쪽에 한 곳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곳들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네이버 카페나 이런 곳들도 있어요. 와인 정보들을 알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면 와인은 장터라는 것이 열리기도 해요. 가끔 와인 장터라고 해서 옛날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와인이 오래되면 버리게 되잖아요. 버린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너무 오래 보관할 수 없는 것이 안 팔리면 버리거나 이렇게 폐기가 되니까 실제로 이거를 이렇게 박스 단위로 팔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정보들이 요즘에는 워낙 와인 니즈가 많아지다 보니까 실제로는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카카오의 알림통이나 이런 걸로 오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맞춰서 가요. 그럼 와인을 사죠. 그럼 실제로 와인은 내가 다른 데에서 사는 것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했겠죠. 저는 그걸 가지고 어딜 가냐면 어디 갈까요? 이걸 들고 갑니다. 이걸 들고 와인을 마실 수 있는 식당, 레스토랑 또 등등을 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주고 이제 이 와인을 마실 수 있게 돼요. 아주 맛있는 음식과 와인을 먹을 수 있게 되죠. 근데 이때 그쪽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코르크 차지라고 해요. 네. 코르크 차지 뭔지 알아요 하나? 코르크는 뭘까요? 와인 병마개, 와인 마개죠. 코르크에 차지를 붙이는 뜻인데 그만큼 내가 와인을 갖고 온 만큼 비용을 내는 거죠. 서비스비.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코르크 차지라고 하는 비용, 코르크 차지 비용은 실제로는 와인 잔을 세팅해주고 와인을 따서 이것을 해주는 그런 비용. 또는 우리가 화이트 와인을 마실 경우에 아이스 버킷이라고 해서 네. 와인을 칠링한다고 하거든요. 내가 와인이 먹는 동안 너무 따뜻해지지 않게 방지하는 것들을 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코르크 차지 비용은 일반적으로 한 병당 받는 경우도 있고 한 테이블당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또는 1인당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진짜 저렴하다 하면은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를 받아요. 그리고 조금 강남에서 비싸다 하면은 한 30,000원 정도의 코르크 차지를 받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호텔 같은 데 같은 경우는 4,5만 원도 받아요. 그래도 어쨌든 거기서 먹는 것보다는 훨씬 경제적. 근데 이제 고민해보죠. 내가 가져가는 와인이 비싼 와인이면 고가의 와인이라고 하면은 4만 원, 5만 원이 저렴하죠. 네. 근데 이제 비싼 와인이 아니라고 하면
그래서 그쪽에 업장 가격이 마이너스 4만 원을 했을 때에 내가 갖고 오는 와인 가격이라고 고려했을 때는 조금 더 가격적으로 안 맞을 수가 있죠. 제가 사실 와인을 잘 알려주는 남자, 저는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크로키사지가 프리인 곳이 있어요. 그래요? 돈을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레스토랑은 음식을 준비하거나 식당을 해서 음식을 파는 비용을 받고 크로키사지 비용을 무료로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자주 하는 방법인데 제가 와인을 사서 직접 가서 마시는 방법들 많이 강조하죠. 생각보다 많아요. 물론 이게 강남권이라고 하시면 좀 그렇지만 서울에 있는 많은 곳들의 중심 지역이 있어요. 이거는 뭐 만약에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제가 따로 정리해둔 리스트가 있어서 이거를 제가 뭐 따로 보여드리거나 하고 싶긴 한데 답글로 네, 뭐 답글로 혹시 궁금하신 분은 물어보시면 제가 그런 것들은 남겨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와인을 사서 간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또 빼먹을 수가 없는 게 뭔 와인을 사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너무 안, 그러니까 너무 뭐랄까 가격이 낮고 뭐 우리가 말하는 이 등급, 네네네. 이 낮은 와인을 사가기에는 좀 콜키지가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레벨 이상 올라가야지 내가 이득을 보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무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게 맞죠. 그렇죠. 네, 무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와인 좀 추천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고기를 먹을 때는 물론 이런 말을 해요. 옛날 전통 방식이긴 한데 고기는 빨간색이죠. 하얀색 고기가 있긴 하지만 고기는 대부분 빨간색이죠. 빨간색은 빨간 와인이랑 어울린다 이런 표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레드와인을 고르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그 레드와인 중에도 3만원에서 5만원대의 초보자분들이 처음 마신다고 하시면 아까 추천했던 스페인 와인이라든지 스페인 와인도 좀 많이 추천드리고 이탈리아는 좀 많이 경쾌한 와인들이 골려요. 그래서 고기랑 잘 안 어울리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뭐 이탈리아 3만원대 와인이나 뭐 끼안띠 뭐 이런 와인들 많이 고르는데 생각보다 경쾌해서 그 안 어울릴 수 있어요. 안 어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스페인의 묵직한 레드와인을 3만원, 5만원대에서 고르는 방법도 괜찮고요. 조금 더 주겠다. 내가 그래도 오늘 소고기를 먹으라. 소고기는 어떤 거랑 좀 잘 어울리냐면 이거는 뭐 여러 가지의 경우일 수가 있지만 소고기는 조금 더 섬세한 레드와인이랑 잘 어울리거든요. 섬세한 레드와인은 레드와인 품종 중에 피노누아라는 품종이 있어요. 피노누아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 피노누아 품종이 있는데 이게 피노누아가 구대륙에는 비싸요. 구대륙 피노누아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랑스로 치면 부르고뉴라고 하는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피노누아 품종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10만원이 일단 월등히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프랑스는. 근데 한국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나파밸리라고 하는 곳이나 소마밸리라는 곳이 이 피노누아 품종을 많이 통해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만약에 내가 조금 오늘 좋은 고기를 먹는다, 분위기를 좀 낸다, 특히 여자분들 좀 그런가요? 여자분들이 만약에 좀 드신다 하면은 피노누아 품종을 좀 많이 추천해요. 왜냐면 향이 좀 더 섬세, 향이 조금 더 꽃향도 좀 나는 경우도 있고 뭐 물론 만들기에 따라 다르지만 그 피노누아라는 품종을 하는데 미국 피노누아가 참 먹기가 좋아요. 미국의 피노누아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심지어 미국은 그 다른 진한 레드 품종이라고 할 수 있는 까베르네 소비뇽이라는 품종도 있는데 그것도 먹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추천하는 거는 미국 와인 같은 경우는 텍스트북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텍스트북. 네. 네, 텍스트북. 확실히 영어가 기억이 잘 나요. 네, 유럽나 쉽죠. 유럽권 라틴어나 영어가 좋네요. 쉬워요. 텍스트북. 어렵지 않아요. 텍스트북. 텍스트북의 까베르네 소비뇽이나 뭐 텍스트북의 피노누아도 괜찮아요. 둘 다 괜찮은데 이게 한 5만원 텍스트북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텍스트북 같은 경우는 이게 사람 선호도랑 같죠. 제가 봤을 때는 텍스트북은 지금 아나가 여기서 먹어도 맛있게 먹을 거예요. 되게 맛있고 맛있는 와인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고기 먹으러 간다, 콜키지가 풀이다, 그러면 텍스트북 한 병 딱 사들고 가는 거 추천.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합니다. 네, 이렇게 와인 추천까지 해주시고. 네. 오늘 되게 뭔가 막 좀 있어 보였나요? 아니 막 되게 자기 분야 말하는 것 같았어요. 오늘요? 그러니까 이제요? 네. 아니 네. 그러니까 진짜 아, 근데 경험에서 제가 나오는 자기 얘기. 아니 근데 썸탈 때 이런 거는 뭐 좀 된 것 같아서 아 근데 이런 얘기 하니까 확실히 제가 좋아하는 분야를 얘기해 드리니까 그러니까. 뭔가 가이드 하는 느낌도 나고 좀 좋은 정보를 전달하는 느낌이라서 너무 좋네요. 댓글에 질문 들어오면 우슈킴이 댓글 좀 제가 직접 달아드릴게요. 오, 직접 달아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콜키지 뭐 프리 레스토랑이라든지 또는 뭐
1편에 알려드렸던 테이블 매너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하면 언제든지 더 물어보시면 제가 충분히 또 다시. 네, 뭐 이게 또 업로드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뭐 3편 찍으면 되니까. 또 더 다른 거 알려주시면 그거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이제 뒤에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아디오스. 아디오스.